무브 무브 무브. 아 근데 여기는 너무 입지, 아니지 않아요? 입지상으로는 여기는 무조건 가짜야. 너무 가짜. 약간 팔가를 만들 만한. 그치. 아니 옛날에 여기 무슨 기차역이었나 봐. 어? 어? 진짜? 아, 지금이 기차가 아니구네. 아, 지금 아니구나. 옛날 기차역이구나. 아,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야, 이게 무슨 옛날에 기차역 있었나 봐. 드라마, 영화 촬영하면 딱 좋겠는데요, 여기? 여기? 예쁘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야 근데 여기 되게 좋다.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어머 여기를 왜 몰랐지 우리가? 야 뭐야? 여기 이거라고? 이거라고? 너무 쉽다. 야 이게 뭐야? 너무 야 이거 있구나. 손칼국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거 뭐야? 이거는 딱 봐도 가짜인데? 아니 이거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야 근데 쉬워? 이거 아 이거 오늘 야 이거 옛날에 진짜 기차가 다닐 때면 이 식당 대박이지.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식당이.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쉬워요? 이거, 아 이거 오늘은 이게 뭐 왜 쉽다는 거야? 너무 가짜라는 거지. 가짜잖아 누가 봐도. 그치? 가짜. 너무 가짜지. 어 잘 만들었다. 너무 쉽다. 아니 이런 거 너무 자기적이고. 에헤이 부러지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가짜로 못 만들어. 역은 진짜겠지. 근데 이제 이 건물이 진짜 아니냐는 거지. 아니 여기도 이제 폐업하고 뭐 그런 데를 또 이제 이렇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오늘은 다 그런 건가 보네. 들어가는 거. 나 오늘 많이 붓네. 아니 생뚱맞게 이 집에 저기 큰 TV가 있다니. 아 너무 가짜. 이거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이거 오마니 때 있었던 거잖아요. 야 맞아. 이거 오마니 식당에 있었던 거잖아요. 나도 그 생각했거든. 이거 오마니 때 있었던 그건데. 와 이거 오늘 너무 쉽다. 아 잘 끄셨어. 뭐야 남은 거 바른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이거 일부러 긁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일부러 지금. 이거 진짜 디테일하게 긁었네. 잘 만들었다. 왜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약간 가짜 같아요. 맛이 이거요? 우리가 오자마자 제일 그 눈에 띈 게 이 벽지입니다. 벽지 맞아. 벽이 너무 뻔뻔해. 뻔뻔해. 뻔해. 아, 오케이. 이게 나는 오마니를 모르잖아요. 내가 딱 처음 느꼈을 때는 아까는 완전 진짜라고 생각했고 그랬다면 첫 느낌은 여긴 그냥 누가 봐도 완전 가짜. 왜? 아 일단 말이 안 되잖아 들어올 때부터. 그래 딱, 위치가 딱 처음 느낌은 이거는 일단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나라는 여기 어떤 거 같아? 나라는 여기 어떤 거 같아? 뭐 내일 뭐 나한테 물어봐요. 뭐 여자 듣고 싶어요? 나라 또 저 표정 나왔어. 아무도 나의 의견을 귀 기울이지 않잖아. 청나라는들. 근데 내가 야 이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결정적이어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작진 놀라지 말고 들어요 그냥. 이 건너편에 아주머니 한 분이에요. 아주머니 한 분. 근데 아주머니께서 눈빛이 아 또 이랬어? 맨날 오빠의 네, 눈빛. 끝까지 들어보세요. 눈빛이 저 사람들 저기서 뭐 하나? 저 사람들 저기서 뭐 하나? 뭐겠어? 어디 가나? 이 집이 비어있던 집이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가짜 같은 처음.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지.
근데 항상 가짜 제스는 이런 데 같아요. 제스는 어디 갔냐? 근데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 야, 제. 근데 오빠. 저렇게 나도 하겠다. 네, 그러면 고정해요. 아, 끝나는 걸 고정해. 뭘 고정을 해? 잘못 끝나는 걸 고정. 쟤도 바빠, 태연이. 사장님 한번 모셔보죠. 네. 사장님.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칼국수집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년 됐어요. 9년이요? 네. 가족들하고 그냥 평상시에 해먹던 대로 하다 보니까 사골육수 베이스로 하고 멸치, 양지머리, 뭐 양파, 무 같이 혼합해서 육수를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두는 김치 만두인데요. 거기에 주로 김치하고 숙주하고 고기 주로가 그 재료예요. 칼국수는 주문과 동시에 같이 밀어서 직접 끓이고 있어요. 손님이 뭐 많은 것보다 옛날에 고향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그런 기분으로 와서 드시고 가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식스센스 여러분, 여기가 진짜일까요? 아니 그러면 9년 전에 근데 여기서 어떻게 장사를 하기 시작하신 여기 거예요? 여기 엄마가 슈퍼를 하셨어요. 아. 친정엄마 아버지가. 여기예요? 네, 원래 슈퍼가 옛날에 아니야? 여기 기차 다닐 때. 여기가 주로 출퇴근용 통학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개발이 되고 신도시가 되면서 차편이 좋다 보니까 기차가 운행이 안 돼가지고 끊겼어요. 어, 슈퍼셜이면 또 말이 되잖아. 느낌이 있어. 아, 왜 자꾸 그 라면집 생각나지? 첫 번째 라면집. 나도 그래. 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구멍가게부터 시작했으니까. 똑같은데 스토리가? 아, 슈퍼셜이었다가? 네. 아니 근데 왜 슈퍼에서 칼국수로? 아, 엄마가 이제 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워놨다가 이제 뭘 해볼까 하다가 이제 시작한 지 이제 9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 술은 안 팔아요? 예, 가끔 찾는 분 한두 명씩. 음료도 없나요 혹시? 네, 음료수는 안 팔아요. 탄산이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음료수를 안 팔아요? 왜요? 왜 음료수를 안 팔아요? 그냥 음료수 안 팔아요. 손님은 주로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세요? 하루에 바쁠 때는 한 5,60명? 한 5,60명? 5,60명이요? 그렇게 많이 오세요? 여기로 5,60? 5,60? 5,60이요? 콜라 없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60명이라면 진짜 많이 오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칼국수 집에 콜라가 없다니. 그럼 사장님 저기 메뉴를 좀 먹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네. 해드릴게요. 아우 헷갈려 죽겠네. 야, 또 이거 사장님은 또 진짜 같으신데. 진짜 같아요. 흔들림이 없으시잖아요. 야, 이것도 미치고. 여기 힌트를 좀 봐야겠다. 게임은 먼저 합시다, 기다릴 동안. 힌트? 익숙한 게임 하겠습니다. 릴레이 장르 삼행시. 릴레이 장르 삼행시 또? 이게 뭐야? 장르 공포 감자전. 감싸다가. 자버렸는데. 전라였다. 저거 미쳤네, 저거. 아, 정말 이것도 느낌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와, 나 또 큰일 났네. 또 미주하고 제시랑 같이 있네. 왜 항상 이러네? 아... 제시는 장르상 상관없이 맨날 이런다? 왜냐면 나는 생각을 해야 돼, 그 상황이. 아, 또 이제 감정이 나와야 되는데 갑시다. 공포 갑니다, 공포. 네. 공포! 나부터 할게, 나부터. 너무 쉽게 가요, 쉽게 가. 쉽게 가요. 육개장, 6년 전 그날 밤. 개. 욕하면 안 돼요? 개나무에서? 개나무? 개? 안 되잖아. 아니지. 6년 전 그날 밤. 개새끼가 짓던 곳 뭐 이런 거. 아, 정말. 이런 말 몰라요, 개새판을. 아니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오빠 그렇게라도 쉽지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너네 한번 보자, 너네 한번 봐. 이번 장르 정통사극 휴지통 휴. 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좋다 좋다. 저 지랄하지 마십시오. 동족하시옵소서. 아니 나라야. 아니 지랄하지 마십시오가 뭐냐? 지가 뭐가 있어? 야, 내가 마무리를 해줄게. 너네가 아무 걸로나 해. 아, 됐어. 오빠 한 번도 마무리한 적 없어. 근데 마무리 뭐야? 잠깐, 내가 마무리할게. 오빠 한 번도 마무리. 내가 해. 야, 해. 빨리 가. 감사합니다. 공포. 그래. 어렵다. 미준. 간단하게 짧게 간단하게. 자, 차태현. 차. 차. 네가 걔야? 어? 어, 잘한다. 태어나면서 와!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 와!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봤어. 와! 와! 가만. 현재 나 너무 빡돌거든. 가만. 현재 나 너무 빡돌거든. 와! 아니 가만. 이거 하겠다면서요. 뭐야? 좋았어, 끝이 좋았어. 아, 스트레스 받아. 자, 공포. 저금통. 저. 저기 저 사람은 누구지? 어. 엄기잔이네. 금방이라도 피를 토하면서 쓰러질 것 같네. 통속에 보니까. 통속에 보니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있을까? 아 오나라, 아 오나라 너무 웃겨 오나라. 뭐가 있을까? 통속에 통속을 보니 아! 아니 뭐 되지? 어 많이 배웁니다. 나라야 나라. 오빠는 연기자잖아. 그러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지. 나 연기자 아니야? 나 연기자 아니야? 자 그러면 스릴러. 스릴러 오케이. 무서운 거 무서운 거. 스릴러 갑니다. 파자마 파. 파란 그 옷을 입고. 그 여자가 들어가는 거야. 스탑! 자. 자고 있는 그 남자를? 아. 자고 있는 그 남자를? 아. 마포에 마포를 갔는데 마포에 마포를 갔는데 잠깐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마포를 왜 가? 아니 자고 있다니까. 아이 깼어. 마포를 갔는데 꿈이었던 거야. 네. 컴온. 아 진짜. 잘했어. 아까워. 게임만 하면 되게 끝이 안 나는구나. 빨리해 빨리해.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자 소화기 소. 소연아 잘 있었어? 소연아 잘 있었어? 아 형 이름으로 돌리는 거야. 아니 아이 너무 좋다고 처음에. 그래. 잠깐 소연아 뭐라고요? 소연아 잘 있었어? 잘 있었어. 화? 화가 많이 났는데 화가 많이 났었지? 오 좋다. 기. 기억나. 하지만 지금은 다 풀렸어. 어. 어. 기억나. 하지만 지금은 다 풀렸어. 어. 어. 오. 우리 거 해볼까? 우리 거 해볼까? 청춘 로맨스, 청춘 로맨스 갑니다. 시작합니다. 젓가락, 젓. 아 왜 난 이름이 없잖아. 난 이름이 없잖아. 이름만 생각했는데 젓이, 젓이 뭐야? 빨리 해, 젓가락. 아니 빨리 해. 젓이 뭐야? 됐지, 젓, 젓 많아. 젓가락을 좋아하던 소녀가 있었어요. 그렇지, 다영이라고 해. 락. 락스 회사 사장님 앞. 오빠였지? 아빠였지. 네 아빠. 우리 좀 자 승민이. 아니 사람 이름만 생각하는데 젖이 갑자기. 젓가락 젓가락 우리 젖 써봐라. 우리는 기가 막히게 젖. 젖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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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청춘 멤버. 나도 그렇게 돼. 됐어 됐어 됐어. 가면서. 야 애로가 아니라고. 너무 웃겨.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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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접시. 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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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you like some salt and pepper? Little pepper, okay. Little pepper, okay. Little pepper. Hey hey. 이거는 잘해. Come on, move you. 야 근데 이거
진짜 손으로 만든 거네 이거? 맞습니다. 에이. 아니 이게 면 봐봐. 이거 손으로 직접 한 거야. 그 파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어때? 손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 어떻게 하는 아, 진짜. 근데 야, 근데 너무 이거 손칼국수 맞잖아, 이거는. 어때요? 오빠, 그 라면 느낌이에요? 너 자꾸 라면 할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오빠가 맛있으면? 너무 맛있어. 가짜 거지. 근데 일단 면이 아주 쫀득쫀득. 탱글탱글. 어. 그리고 면에도 간이 정말 적절하게 잘 되어 있어서 면 진짜 맛있어. 우리 엄마 칼국수 생각나나? 맛있다.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파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맛있어. 아주 국물이 진하다. 이거 저기. 아, 이거 아주 그냥 국물이 진해. 진짠데 여기? 음식으로는 내가 보기엔 이건 진짜야. 음식으로는 약간 진짜일 것 같아. 오빠도 면 좋아하잖아. 어? 그런 느낌이에요. 국물이 많이 맛있긴 맛있어. 근데 내가 어제 그 오뚝 서는 그 제품 있잖아. 거기서 만두국 끓여 먹었거든. 맛있지 근데. 근데 약간 맛이 비슷해. 뭐 그 대기업 맛이야 여기는. 분명히 대기업이야 이거. 그래? 네. 만두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만두 맛있어. 만두 맛있어. 내가 진짜 김치 만두는 안 먹거든. 나도. 그래? 잘 안 먹는데. 맛있지? 이거는 김치 그 향이 막 세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확실히 음식을 엄청 잘하시는 사장님인 것 같아. 어디 김치?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김치도 맛있어. 먹어봐봐. 근데 맛있다. 근데 이거 파는 김치 아니지? 네. 아닌 것 같아. 파는 김치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이렇게 이런 게 원래 어? 왜냐면 우리 엄마도 여기 마트에서 파는 김치야? 아, 우리 같네. 아무도 안 듣겠지만 나는 국물하고 이 김치가 의심스러워.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안 듣겠지만. 이 연어도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내가 보니까 나라는 또 여기 찍어놨네. 나 대기업 맛이 막 나. 그래?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진짜 한 가지만 말할 거예요? 귀여워. 왜? 뭐가 귀여워 그게? 야, 한 가지만 말할 거야? 그게 귀여워? 야, 진짜 태연이 오늘 잘 왔다. 뭐야? 아니, 뭐만 하면 서로 귀엽대. 해주기로 했나 봐. 몇 개씩 해주기로. 이거는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SNS에 좋아요 눌러주듯이 서로 이렇게 한 거야? 아, 그런 느낌이구나, 오빠한테는. 아니, 뭐만 하면 귀엽대. 나 벌써 지금 콜라 먹고 싶다, 벌써. 오. 나는 신기하게 이렇게 콜라는 안 땡기는데, 지금은. 못 땡겨요? 지금은 쭈쭈바.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쭈쭈바 같아, 지금 색깔이. 너네 지금 다 놀린, 나 놀린 거지? 너네 가만 안 놔둔다. 아, 귀여워! 너네 죽인다, 내가. 너 전소민 특기, 너. 저 음식은 살림하시는 분이라면 다 할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맛이야. 그래, 나도 이거 나 할 수 있어요. 아니야, 칼국수 맛없게 하는 분들 많아. 오빠 혹시 형수님이 칼국수 못 하시나 보죠? 내가 해줬지, 칼국수. 칼국수는 내가 좀 잘하지.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 씨. 반려견 키우는 것 같아.